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느라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걷는 일명 스몬비들의 교통사고가 늘자 용인시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용인중앙시장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LED 바닥신호등을 시범 설치했습니다. 시는 시선이 늘 아래로 향해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고려한 바닥신호등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보행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설치할 예정입니다. 새롭고 눈에 확 띄고 보기도 좋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잘 건널 수 있게 잘하신 것 같아요.